내준 어탕국수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동강이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억놀이도 가능한데요. 이곳 함양 동강 지역에서는 어업 허가가 있는 사람들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된 어종에 한해서 어획을 할 수 있는데요. 보호종을 잡을 경우에는 놔주게 돼 있다고 하죠. 네, 아까 화면에 본 시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보시기는 했지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향에는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더 행복한 것이 아닌가 싶은 인데요. 이번에는 이런 추억들이 많이 있는 대박마을로 가봅니다. 네. 김연영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대박마을은요. 유유히 흐르는 금강을 사이에 끼고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경계인 마을인데요. 지금부터 전북 익산으로 가보도록 하고 깽.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는데요. 뱀이에요? 네. 뱀이에요? 누구세요? 뱀이에요. 아니, 이 동네 뱀이 있어요? 뱀이 남아 있는 게 아니야. 저기 봐봐, 저기. 장독 닦고 있는 뱀이 454살이 454살이요? 그리고 네. 저기 오토바이 타고 가는 뱀이 우리 480살이 됐어. 그리고 내가 499살이야. 이 아니, 이게 이렇게 아니에요? 나이든 뱀들이 많아요? 용이 되려고. 오, 진짜요? 아니, 이 마을이랑 용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기 봐봐. 저가 용머리. 네. 용범통. 네. 용꼬리. 오, 그래서 진짜 용이 편안한 마을. 용이 보이네요? 있는 마을. 오, 네. 용머리 마을이야. 네, 용을 닮은 용두산 아래 용의 기운이 가득한 오늘의 대박마을은요. 아름다운 금강을 끼고 있는 고장. 전북 익산의 용머리 번역입니다. 강아지야 가자. 허? 아니 왜 강아지를 보고 그렇게 강아지야 왜? 엄마 나가자 왜 강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강아지처럼 생겼잖아 쭉 따라오잖아 내가 엄마고 강아지. 지져봐 멍멍 어머니 저쪽 개가 웃고 있네 그럼 강아지라 치고 아,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요? 저기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에 돈 따라 거기 강아지가 많아 용머리 건역의 드넓은 지역에 900여동의 비닐하우스가 딸기다! 있는데요. 오, 이게 다 뭐예요? 딸기. 딸기밭. 근데 네. 언니, 이 근처에 있는 이 다 비닐하우스가 딸기밭이요? 그러면요. 한 300동에 다 딸기가 다 들어있어요. 엄청나군요. 네, 현재 용머리 건역에서는요. 딸기 수확이 한창이었는데 12월부터 5월까지 생산된다고 해요. 네. 이 좋아. 이렇게 좋은 놈, 이렇게 큰 놈 봤어요. 이렇게 딸기 이렇게 큰 놈. 와, 이렇게 크다고요? 진짜 크네. 이렇게 좋아. 이렇게. 와, 이 딸기가 와, 진짜 크네요. 금강 물줄기를 타고 그 물 여기 품어가지고 주거든. 그러니까 집어대로 크니까. 아, 그럼. 와. 아, 역시. 아, 이거 야, 입도 크다. 저것도 한 입에. 원래 입 커. 아니 개그맨 저기 이름 누구예요? 나 저기 안 나오네. 이름이 뭐예요? 저 김현영이에요. 김현영. 아, 맞았어, 맞았어, 아, 김현영이. 맞았어. 네. 어, 아니 개그맨 딱 보니까 어디서 본 게 얼굴 텔레비 나오는 개그맨 같더라고. 아, 사장님 해줘. 사장님 줘. 전북 익산 용머리 건역에서 나는 요 딸기는요. 점질토에 찰진 토양에서 자라 턱 맛이 좋은데요. 아, 그냥. 그 맛을 보니죠. 제가 먹고, 아니, 먹고. 이게, 아니, 이게. 아니, 몇 개째 드시는 거예요, 또? 보통 40개? 네? 아니, 표정이. 오는... 아니,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뭘 갖고 오시는 거예요? 네. 어, 편말? 농장 편말. 아, 저희 용안 지역 분들은. 네. 그 GAP 인증을 다 받아가지고 네. 이게 추적 이력제거든요. 내 자존심과 내 얼굴을 걸고 이걸 생산해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간판을 떼어갖고라도 네. 보여줘야 되는 거죠. 뽑아서라도 올라가겠어요. 간판을 뽑아오셨더라고요. GPA 인증이란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하는 우수농산물이란 뜻인데요. 이 정도면 믿고 먹어도 되겠죠? 네. GAP 인증을 받아요. 저는 이 강아지 데리고 네, 어디서 이래요? 이쪽으로 오셔. 아, 이쪽이요? 네, 이쪽으로 오야지. 아,
제가 정말.